안녕하세요. 톡톡캐시입니다. 오늘은 제 차량 K5 1.6 터보 시그니처 모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모델은 1.6 터보 시그니처 등급에 유보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해서 총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옵션은. 그래서 차량가는 3,308만 원입니다. 자, 정면부터 살펴보시면요. K5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풀체인지를 하면서 디자인을 싹 갈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정면은 이제 그릴이 보시면은 듀얼 그릴인데요. 위에랑 아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사이드 쪽은 이렇게 막혀 있고요. 이 안쪽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면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요 이렇게 뚫려 있고 사이드는 이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 범퍼 쪽으로 보시면은 범퍼는 여기 공기 저항을 흐름을 좀 원활하기 위해서 여기를 뚫어 놨어요. 이쪽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예, 뚫려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뚫려 있습니다. 범퍼가 되게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이렇게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디자인 요소를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더 멋져 보이는 게 있죠.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평소에는 주간주행 등이 켜져 있는데 이제 방향지 시선으로 되면 여기가 주황불로 들어오죠. 2A 방식이에요. 굉장히 이 눈이 이쁩니다. 이 K5의 매력은 이 눈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모습도 멋있고. 그 다음 휠. 휠은 저는 스타일 옵션을 안 넣어서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1.6 터보는 19인치 휠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18인치 휠도 멋있어서 충분히 멋있어서 저는 19인치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드 미러에는 이렇게 LED 방향지 시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 키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크롬이 처리되어 있고요. 이쪽은 색상, 외장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주유구는 원터치 방식으로 열립니다. 따로 뭐 버튼은 없어요. 측면에서 보면 뒷면 굉장히 스포츠백 스타일입니다. 되게 멋있어요. 이게 큰 변화죠, 이게. 그리고 전장이 4,905mm. 소나타보다 5mm 더 길고요. 그랜저랑은 85mm 짧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소나타보다 한 10mm 더 넓더라고요. 자, K5의 캐릭터 라인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은 이도 손잡이 밑에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여기 하단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어서 이앞 프론트에서 끊깁니다. 프론트까지 다 옵니다. 그렇게 뭐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소나타나 최근에 나오는 아반떼 보시면 엄청 그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K5는 그게 좀 약하죠. 근데 이렇게 은은한 게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크롬 처리가 되어 있어요. 크롬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서 쫙 연결된 게 이것도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차가 좀더 길어 보이고 스포티하게 보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 범퍼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이 통할 것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막혀 있어요. 네, 막혀 있어서 이건 그냥 디자인 요소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요. K5도 이제 동일하게 가로로 LED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일명 절취선이라고 해서 점점점으로 그어지죠. K 시리즈는 이렇게 절취선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어요. 소나타는 그냥 실선으로 들어가 있죠. 실선이 나은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이 절취선도 괜찮아요. 머플러는 이게 듀얼 머플러인데 가짜입니다. 페이크 머플러고요. 보시면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측에는 터보 GDI 엠블럼과 K5 엠블럼 좌측에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살펴볼게요. 자, 트렁크 버튼은 이 후방 카메라 옆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열리는데 아, 이렇게 같이 붙여놔서 좀 부담스러워요. 혹시 카메라를 만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반자동으로 열리고요. 이게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스마트 트렁크입니다. 보시면은 공간은 트렁크가 510리터 소나타랑 동일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양옆에 이렇게 뚫려 있어서요. 공간 활용성은 좋은데 깊기도 해요. 이렇게 깊고 소나타랑 마찬가지로 폴딩은 안 되고 스키스루만 있습니다. 센터에. 그리고 아래에도 공간이 있고요. 아래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꽤 깊어요. 여기 세차용품도 넣을 수 있고요. 꽤 깊죠. 손 하나 정도 들어갈 깊이 더 남네요. 제가 손이 작아서 그러는데 손 큰 분은 하나 정도 손 높이 깊이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다가 세차용품이랑 점프선을 넣었습니다. 꽤 깊죠. 여기 있는 건 타이어 키트고요. 비상시 사용하는 거죠. 자, 트렁크를 닫으려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손잡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밖에 잡고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좀 아쉽죠. 아무래도 제 차는 이제 검은색이라 손을 닿으면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워요. 자, 이제부터 실내를 좀 살펴볼게요. 이 뒷공간은 굉장히 넉넉하죠? 이 중형 세단에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고요. 앞에 이렇게 시트백 포켓도 있어서 수납이 가능해요. 저는 여기에 위생봉투를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백 포켓은 조수석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다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도어에 이렇게 선 커튼이 있습니다. 선 커튼을 이렇게 수동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고 도어 락 버튼은 없어요. 이쪽은 없고 앞좌석에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쪽이 가죽으로 돼 있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바느질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디자인이 저는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쁜 것 같아요. 그 요게 이렇게 가짜 우드라고 해요. 이건 이렇게 우드 스타일에 들어가서 고급스러움을 좀 더 더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올드할 수도 있는데 이 색깔이 그렇게 올드한 색상은 아니라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열선 시트 2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버튼 원터치로 다 열리고 닫힙니다. 네, 굉장히 이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새들 브라운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 들었는데 K5 리뷰하면서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크게 열었을 때 손잡이 멀어지잖아요. 그때 여기를 잡고 당기면 편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아요. 2열에도 에어벤트 송풍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으로 밀어주면 닫히고요. 바깥으로 당기면 열립니다. 그리고 뒷좌석 모두 높이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있고요. 시그니처 뮤테 등급에서는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걸이 암레스트 센터 암레스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커플도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스키스루 있습니다. 이 폴딩이 안 됐기 때문에 스키스루가 있어요. 또 아마 컴포트 옵션을 넣으셔야 됩니다. 시그니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등급은 이 컴포트 옵션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룸램프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LED 등입니다. 그 뒷좌석에서 운전석과 센터 페시아를 봤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수석도 봤을 때고요. 지금 미등을 켰을 때 모습이고요. 실내가 이렇습니다.
베이스는 화이트 LED로 지금 실내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대시보드 쪽이랑 이렇게 운전석, 보조석, 도어에 이렇게 한 줄씩 있죠.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화이트 LED에 들어가서 깔끔하고요. 네, 그럼 이제 앞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계기판을 보여드리면은, 계기판은 풀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좌측에 이제 총 주행 가는 거리 500km 나오고요. 주유 게이지, 그 속도 게이지, 그 현재 온도, 그리고 현재 연비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여기 운행을 하면 여기 평균 연비가 뜨고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 주행 거리, 그리고 RPM 게이지. 여기는 디스플레이 정보창입니다. 정보창은 다른 차량들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거치대를 좌측에다 걸었거든요. 이 센터 쪽에 걸면은 이게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쪽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전기를 좌측 송풍구에다 걸치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위치 같아요. K5에선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우드 인테리어를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메모리 시트 버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 바느질 이렇게 인테리어가 들어갔습니다. 이쪽에는 도어 언락, 락 버튼, 그 사이드 미러 조정 버튼, 그 시그니처 등급은 이제 후진할 때 사이드 미러가 자동 하향되거든요. 그 옵션을 사용하시려면 이거 이 사이드 미러 방향을 레프트나 라이트 쪽으로 놓고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R 넣었을 때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하향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중간에 놓습니다. 안 쓰실 거면 이거 중간에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 원터치 윈도우 버튼이에요. 원터치로 열리고 닫힙니다. 올리면 이렇게 원터치로 됩니다. 조수석, 뒷좌석 모두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윈도우 락 버튼이에요. 여기 또 도어 쪽에 포켓이 있는데요.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요. 넓어서 이게 핸드폰을 눕혀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세워도 되겠지만 눕히는 게 더 안정적이죠. 네, 꽤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도어 사이드 포켓은 조금 좁아요. 그렇게 수납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요거 500ml 페트병도 들어가긴 하네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그래도 수납은 다 되네요. 될 건 되네. 뚱캔도 들어가고 음료수 넣는 칸 제외하고 여기는 좀 협소합니다. 이 정도 공간 나오네요. 그 좌측 아래는 각도 조절,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그 차량 자세 제어 버튼, 차선 차로 유지 버튼, 그리고 여기 밑에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1.6 터보는 이렇게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핸들을 처음에 봤을 때 아 이게 동그란 일반 스티어링 휠보단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 D컷 핸들이 이렇게 걸려주니까 더 돌리기 편하더라고요. 잡았을 때 괜찮고 편해서 D컷 핸들 좋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여기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향 지시등 레버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 지시등을 누르면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가 나옵니다. 이것도 시그니처 등급에 있었는데 지금은 2021년식부터는 노블레스 등급에 적용이 됐죠.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가 나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쪽을 보시면은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뭐 유보 내비게이션 많이 보셨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건뭐 네이비, 라디오, 미디어 이런 버튼들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터치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차량 설정들은 여기 보시면 설정 가셔서 이거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거를 누르면 뭐 이런 거, 뭐 드라이브 모드, 계기판 설정도 가능하고 계기판 테마 선택도 가능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테마 B였을 거예요. 아, A였구나 이게. A고 여기 보시면 B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B로 누르면 이렇게 날씨와 연동되는 건데요. 저는 A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뭐 공조 장치도 뭐 옵션 선택할 수 있고 시트 뭐 라이트 실내 모드 중에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건다한 번씩 눌러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송풍구 이렇게 두개 있고요. 비상등은 여기 있고요. 비상등을 누르면 여기 점등이 되면서 깜빡깜빡거리죠. 프로 오토 에어컨이고요. 여기가 다 터치 방식이에요. 이쪽은 다 터치 방식이고, 이쪽도 터치 방식. 요거만 버튼입니다. 프론트, 리어, 김서리 방지 버튼만 버튼이고, 나머지는 터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메모리 있잖아요. 이 메모리는 내가 원하는 온도와 풍향 세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깜빡거리죠? 한번더 누르면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 껐다가 메모리 누르면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다시 켜집니다. 이걸 바꿔놓고 메모리를 누르면 다시 그 저장된 메모리 세팅으로 돌아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 표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공기청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두 칸은 보통이고. 이게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90입니다. 싱크는 이제 이걸 맞추는 거죠. 보조석과 운전석을 동일하게 온도를 맞출 때 쓰는 게 싱크입니다. 그리고 AC 버튼, 뭐 템프, 온도 버튼. 네, 이렇게 듀얼이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공기청정 모드인데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공기청정을 해줍니다. 이게 좋아질 거예요. 시끄럽네. 일단 끄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시거잭 하나, USB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 수납 공간에 이렇게 뭐 핸드폰 넣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노트나 좀더큰거 쓰면은 끼긴 낄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세워, 이렇게 약간 걸쳐서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문이 있어서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닫히고 밀면 열립니다. 하이그로시 범벅입니다. 지문 묻는 건 포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이그로시는 어쩔 수 없고, 이 변속기는 이제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라서 SBW라고 해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D, N, R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P는 파킹. 이렇게 누르면 파킹으로 변속이 됩니다. 자, 이 변속을 할때 느낌이 좀 달라요. 이렇게 살짝만 하면은 D나 R로 안 가고요. 이렇게 한번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지 D로 가거나 R로 갑니다. 이렇게 걸려줘야 됩니다. 딱 걸려주면서 변속이 되거든요. 자, R에서 D로 갈때한 번에 그냥 쭉 밀어주면 한 번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살짝 걸르면 N으로 가고요. 파킹은 그냥 버튼 누르면 파킹 자주로 됩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스탑, 오토홀드, 파킹 센서, 그리고 서라운드 뷰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요. 요 앞쪽이 넓고요. 요 뒤쪽이 좁습니다. 그래서 요 뚱캔 있죠? 뚱캔을 넣으면은 거의 꽉 차요. 꽉 차는데 여기는 좀 널널해요. 남아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 요거는 좀
넓어서 안 되겠네. 요 날개가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놓으셔도 됩니다.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 레버가 있는데요. 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누르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누르진 않고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어요. 근데 이 계기판 디자인이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림은 세 가지입니다. 스마트도 똑같고요, 에코, 컴포트. 컴포트랑 스마트가 똑같아요. 스포츠 다르고 커스텀도 컴포트, 스마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에코, 컴포트, 스마트, 컴스텀,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여기 열선 시트, 퐁퐁 시트 3단계 조절 가능해요. 조속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이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버튼입니다. 이거 누르고 나가서 쓰는 거죠. 제가 이거 사용한 거는 유튜브에 올렸으니까요. 이거 위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뭐 그렇게 깊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카드 지갑, 키 넣을 수 있고요. 핸드폰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암레스인데요. 암레스도 이렇게 새들 브라운으로 덮여져 있고요. 이 가죽 질감이 진짜 좋아요. 부드럽고 여기 기대면 편합니다. 편하고. 센터박스도 한번 볼게요. 센터박스에는 제가 좀 많이 넣어놨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꽤 넓어요. 공간이 꽤 넓어서 들어갈 수 있고 깊이도 꽤 깊어서 이런 이렇게 긴 휴지통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이 안에 따로 뭐 USB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시보드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 밋밋한 걸 없앴죠. 보기 좋아요. 그리고 실내는 제가 아까 보였다시피 새들 브라운이고요. 보통 다른 차량들은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가야지 실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K5는 트렌디 등급부터 새들 브라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2021년식부터 그랬는지 2020년식부터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2021년식부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 천장은 새들 브라운을 넣으시면 블랙 색상이 들어가고요. 아니야, 블랙 시트를 넣으시면 여기가 회색, 일반적인 회색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위에는 이렇게 하이패스가 있고요. 유보 시스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다 넣는 거죠, 카드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후불 카드입니다. 그리고 룸램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터치 방식입니다. 뒷좌석은 버튼이었는데 여기는 앞좌석은 터치예요. 여기 자 조수석 선바이저에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과 램프가 하나 있죠. 램프는 이렇게 다 열면 켜집니다. 닫히면 꺼지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외랑 실내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운행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라운드뷰가 있죠. 이것도 서라운드뷰. 아 이거 아까 안 보여드렸네. 서라운드뷰 이렇게 확대 축소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앞에 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옵션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항설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 K5 2.0 가솔린 모델과
소나타 가솔린 2.0 모델을 탔는데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때 탔을 때 너무 답답했는데 이 1.6을 타보니까 정말 엄청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K5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그전 차 니로보다 확실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위치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운행을 해볼게요. 차간 거리는 최대 4칸까지 해놓을게요. 60km 정도로 맞춰왔습니다. 네, 지금 크루즈 컨트롤러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쓰려고 노력하네. 썼습니다. 스탑앤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차량 출발 시 스위치 또는 페달을 조작하시라고 뜨죠.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5 2.0 가솔린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K5 가신다면 하이브리드나 1.0 터보 이걸로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드 디스플레이가 10만원 정도 저렴해졌죠. 오토 디포그, 그리고 레인 센서.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헤드 디스플레이를 넣어야지 넣어줬었는데,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넣어줘요. 이제, 프레스티지인가 노블레스 등급으로 올라가면 넣어주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했어야지. 치사하게 그 헤드 디스플레이를 넣어야지 넣어줘. 에이. 저는 2020년식이기 때문에 없어요. 헤드 디스플레이를 안 넣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연료 게이지가 4분의 3 이상 차 있는데요. 일단 K5 1.6과 2.0의 연료 탱크 용량이 달라요. 2.0은 60리터고 1.6 터보 얘는 56리터입니다. 4리터가 적게 들어가요. 1.6 터보 연비가 조금 더 좋긴 해요. 2.0보다. 제가 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80km일 때 가득 넣어 봤는데 한 6만 원 정도 넣으면은 가득 가까이 차더라고요. 뭐 이거는 동네 이제 휘발유 가격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휘발유 값이 1,325원 있는 데서 넣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6만 원 넣으니까 가득 넣었더라고요. 1.6 터보가 운전하는 재미도 있어요. 예, 가속감이 좋기 때문에 1.6 엔진에서 180마력이 나오니까 뭐 운전은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오디오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디오. 아니, 이런 노래만 들어주니까 내가 너 맨날 사랑 같잖아. 잠깐만. 최신 노래도 있거든요. 이게 섞인 거. 그만, 그만. 최신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 기본 스피커가 괜찮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국산 차도 기본 스피커가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따로 크레일 사운드는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타던 니로는 DCT 6단 변속기였는데 얘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그 DCT의 단점이 울컥거림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확실히 그런 건 없어요. 확실히 이 서스펜션이 좀 하드하긴 한데 이게 넘을 때 보면은 그렇게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은 없고 묵직하게 잘 넘습니다. 이번에 방식터 넘을 때 속도를 좀 안 줄여볼게요. 아유 앞차가 줄이네. 자 여기서 아 잘 넘어요. 잘 넘어. 지금 제가 컴포트 모드로 하고 있는데 16.3kg 연비가 나오고 있네요. 에코로 갔으면 좀 더 잘 나왔을 거예요. 1.1 터보가 연비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트림 추천을 드리면 저는 시그니처로 왔는데 이제 옵션은 일단 컴포트는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포트가 있어야지 실내가 좀 있어 보여요. 아니 뭐 센터 암레스트도 없고 뒷자리에 헤드레스트도 높낮이 조절이 안 됩니다. 1층이에요 이 조수석 워킹 디바이스 이것도 없고요. 컴포트만 넣어도 실내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이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타일인데 스타일 옵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 안 넣는 그 디자인도 나쁘지 않거든요. 방향지 시등이 범퍼 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 좀 있어서 그거는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스타일 넣는 게 이쁘긴 해요. 스타일 넣으면 또 이제 19인치 휠도 오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딜레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18인치를 하고 싶은데 이 풀 LED 헤드램프 갖고 싶어. 그럼 이게 좀 난감해져요. 둘이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풀 LED 헤드램프를 넣으면은 19인치 휠이 따라와요. 시그니처 모델은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18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만 넣으면 19인치 휠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좀 스타일을 안 넣었으니까 풀 LED 헤드램프에 18인치 제가 원하는 딱 옵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노블레스나 프레스티지 그 등급은 스타일을 넣으면 무조건 시그니처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느새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주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죠? 이 정도는? 자, 주차 끝. 제가 주행은 20km 정도 했고 연비는 16km 나왔습니다. 고속 연비 정도 나왔네요. 고속 연비가 15.4km인가 나오는데 제가 좀 시로가 없는 데로 와서 연비가 되게 잘 나온 편이에요. 자, 주행까지 해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다 드릴게요.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